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 접수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두 글자 키워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떤 문자든 좋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인 끝에 결국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245선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23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4거래 연속 매도를 하면서 역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결국 다시 700선 아래로 이탈이 됐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698선까지 밀렸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특히 외국인은 2차전지주 위주로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3분기 어닝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내년 말쯤에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0.18%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역대 최대치 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장 사업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25%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81,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긍정적인 섹터 중에서 카지노 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또 성장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되고 있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올 3분기에 코로나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 각각 3과 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그룹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 네 종목이 모두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티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약을 하면서 오늘 가장 큰 낙폭 14%대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금요일장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연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대한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뭐 시장 자체가 환율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간밤엔 뉴욕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장 막판에 오후장부터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킨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우리 그동안 시장에서 반영됐던 긴축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조절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25%가량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봄에는 4.7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스티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2023년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금리를 그렇게 좀 빨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네. 옐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선진국의 긴축이 뭐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인 파급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긴축을 하는 거에 좀 신중하라라는 식으로 발언이 좀 있었기는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로 11월 75BP 인상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서 7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긴축 통화 정책의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IMF 총재도 빠른 금리 인상이 많은 국가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적을 했는데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11월에 금리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물가 지표도 이제 경기 지표로 되어 있고 뭐 고용 지수 같은 것도 이제 경제 지표들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안 좋은 상황들인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경제가 좋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경제 지표에 따른 등락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증시도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들로 계속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1,400원에서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싶었더니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조정을 좀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뭐 쇼크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뭐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기대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4분기 실적도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지만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를 해소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삼성전자를 LG전자랑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에 대한 장세를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들을 실적 발표를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장세의 위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들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닝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11월에 FOMC를 좀 기다리는 좀 상승도 제한되고 하락도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야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책을 변화할 수 있는 호재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밤에 또 고용 보고서 나올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 나올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도 3분기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런 실적 장세 속에는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11월 FOMC를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이 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저희의 선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혼자 투자하실 때도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자, 커피 드시고 싶은 분들 저희 방송 잘 참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이나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자든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그때그때 바로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다코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대성에너지인데요. 바로 이틀 전에 또 수요일에 제시를 주던 종목인데 또 바로 상승을 했네요, 전문가님. 네, 우선 뭐 사우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좀 예상을 했고 유가를 이제 원유 생산을 감산을 시키면은 가스도 동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를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10월 5일에 공략한 이후에 다음 날 저점, 6일 저점으로 12,300원 수준으로 저점을 터치를 한 다음에 13,250원까지 대략적으로 7.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지는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제가 13,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전략 그 안에 폭 안에 있거든요. 잠깐 중간에 올라가는 모습들 살짝 보여줬다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21선, 하단의 21선에서의 계속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직 매수를 접근을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21선 상단 부근에서는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슈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슈팅이 딱 한번 나와줄 때 목표가 부근에서 1차 목표가에서는 절반 정도 2차 목표가까지 목표로 잡아보시고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절가는 1,500원 수준으로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1선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13,2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 13,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여전히 1,500원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성에너지에 대한 수익률과 전략까지 리뷰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도 괜찮고요. 고고나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검색식 드린다는 또 선물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 방송 처음 봐주시는 분들, 저 검색식이 도대체 뭐길래 선물로 주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어제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네. 한미글로벌이거든요. 진짜요? 네. 오늘도 신고가였잖아요. 네, 한미글로벌이 오늘 고점에서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네. 돌파하면서 20%가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검색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장중에서도 포착이 됐을 때 뭐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들어갔다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좋은 검색식이니까요. 장이 특히 정상시장 흐름들을 보여줄 때가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실 겁니다.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 주도주를 찾아주는 검색식입니다. 이번 주 초반이었나요? SK하이닉스가 4% 오른 날, 그날 네. SK하이닉스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뭐 반도체 업황들이 딱 이제 그 개선되는 네. 그 타이밍에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한미글로벌까지 나와줬던, 찾아줬던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돋보였던 종목이긴 한데 좀 굉장히 속상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또 카카오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이버 급락할 때는 카카오가 좀 나을까 했는데 다시 또 뒤이어서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뭐 페이도 말할 것도 없고 뱅크나 카카오 게임즈 모두 목표주가가 정말 줄하향되고 있는데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가능하면 버티실 수 있다면 네.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단기 순이익이 주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실적은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 좀 과매도형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버텨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 리포터가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매출액이 1조 8,900억 원 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925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도 살짝 미달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뭐 평균치이기 때문에 살짝 미달이 된다라고 해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들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은 좀 견고하다, 실적은 견고하다라는 그런 뭐 실적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완화는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인 캐시카우인 톡비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광고가 3분기부터 3분기에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에는 친구 탭이라든가 오픈 채팅 중심으로 개편이 대대적으로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래픽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 좀 고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4분기부터는 시장 성장세를 좀 이어간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거품이 조금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우리 팬데믹이 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이나 수혜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당시에 17만 5천 원, 3천 원까지도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팬데믹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과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 뭐 이거를 좀 거품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은 거품을 조금 꺼트리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 대비해서 1주당 가치가 한 2만 7천 원도 수준입니다. 물론 2만 7천 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는 저점은 4만 원도 구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5만 원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들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저점에서 한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잡아가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제가 이제 추세적인 회복 그런 것들은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돼야 연말이 좀 지나는 거의 뭐 연말까지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조금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카카오 네.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우마무스메의 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에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매출 순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매출 전망치는 3,3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한 56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좀 쇼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도 이제는 조금 개별적으로 카카오와 다른 이제 그룹주들 좀 차별화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버텨라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5만 90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바닥을 한 4만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상승했던 쪽의 또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바이오 연료 의무화 확대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또 바이오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좀 보면 국내 정책 수혜주보다 미국 정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네.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 연료 관련주들. 일단 제가 최선호주를 좀 뽑아드리긴 할 텐데요. 네. 바이오 관련 연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실적 전망치 자체도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2015년도부터 디젤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좀 혼합하는 혼합 비율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었는데요.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들은 동물이라든가 식품, 식물 이런 쪽으로 기름을 이제 화학 처리해가지고 경유하게 좀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5일에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전기차 산업을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에 좀 추가를 해가지고 신재생 연료 크레딧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 환경보호청에서 바이오 혼합 이 프로그램이 좀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경유와 혼합하는 바이오 디젤에 이어가지고 적용 대상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문제는 경유와 혼합하는 바이오 디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오 디젤, 팜 오일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팜 오일의 가격 상승세, 지난 뭐 10년에 두 배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팜 오일을 수입을 해서 바이오 혼합을 해서, 디젤에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팜 오일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네시아 좀 팜유를 국내에서 좀 집중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내로 팜유를, 팜오일을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JC케미칼이라든가 뭐 GS 같은 경우나 뭐 애경케미칼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네. 바이오 가스를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황 관련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에코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KGETS 같은 경우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JC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좀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중유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국내 기업들 최초로 바이오 팜 오일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정유사에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혼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팜 오일을 수입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JC케미칼이 관련 업종들 중에서 최우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 연료 관련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책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선호주를 인도네시아에서 이 팜 오일을 수입하는 JC케미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중요 업종과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단기 급등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검색식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마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린케미칼 매수가 14,8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린케미칼이 최근에 음극재가 없는 2차전지 개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급등했을 때 고점이 13,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기회가 생겼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좀 가지고 계보시다가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 게 카모네이트라는 그런 연료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서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 국내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이 카보네이트를 생산을 한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 기술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보다는 기대감들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차트를 보면은 한 10월 5일 가량에 한 25% 가량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 부분들을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째 지금 버텨주고 있는 가격이 이 기간의 종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월 5일의 저점 부근이 1,600원 수준, 그리고 고점 부근이 11,000원 수준. 그러니까 이 부근을 계속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거래일에서 좀 보면은 월요일에 보면은 약간 화요일이죠. 휴일이니까. 네. 네. 그래서 화요일 움직임들을 보면은 3거래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지 구간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흐름들 나와 주면은 이 13,000원 흐름들을 좀 뚫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은 지지 구간들을 좀 버텨주면서 바로 N자형으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때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N자형으로 추세를 좀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매수가 가격까지 오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 가능성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8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정 보내주셨고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가 3,980원에 비중 15%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지난달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차 또 협력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지난달에 4,4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3,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또 역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추가 매수를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시장이 좀 어려우면서 같이 약세 흐름들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준비들, 현금 확보 유의하셔야겠죠.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 펠리세이드, 투싼 이런 쪽에 범퍼를 좀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조지아주
지난주에 현대차 공장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 소식들이 확정이 되고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전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4,500원 부근에서 뚫어줄지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약간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반등이 좀 나오면은 뚫어주는지 다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하단 부근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한 3,000원 부근 여기 추세 하단 여기에서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이렇게 추세 바닥을 좀 닫아주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들 여기 보여줬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때 당시에 일단 바닥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고 이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비중을 지금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시니까 15%가량 1대1로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절반 정도로 낮추시고요. 이 3,000원 부근들 이하로 좀 낮추신 다음에 3,000원 부근들이 왔을 때 비중을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잡으시던가 아니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은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신 비중 15%만큼을 더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3,000원 이하로 낮추신 다음에 3,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도 이야기를 아까도 했지만 한미글로벌이 어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오늘도 19%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검색식이 어떻게 찾는 거죠, 전문가님? 이 종목들을? 일단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왜요? 저보다 검색식 수익이 더 잘 나는 것 정말요? 같아가지고 네. 네.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일단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식이 제가 생각을 해도 잘 만든 검색식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검색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공략주로 선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이 검색식이기도 합니다. 제 그 무기 중에서 뭐 다양한 무기가 있지만 무기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것들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검색식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만드셨지만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바로 그 검색식, 이 무기 중에 하나를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야스이고요. 매수가가 8,180원에 비중 12%, 익절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야스가 이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신저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급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5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 이제 8,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충분히 좀 익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딱 저항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매수가 인근까지 좀 왔다. 조금은 욕심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주가가 좀 부각을 받았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업이 OLED 증착기를
그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토픽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아직까지 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스 이 기업이 실적적인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을 성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가 단기적으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지지구간들을 계속 버텨주면서 8,000원 부근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한 9,000원 부근들이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약수익이 났을 때 이 저항 구간에서 약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적인 하락 흐름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 지지 구간들 단기 지지를 좀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이 구간에서 음봉이 한 번만 더 나와도 6,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다시 개장이 되고 거래할 때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만약에 반등이 좀 빨리 나오면은 빨리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도 적절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스는 좀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또 가격 전략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07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TX 중공업 매수가 7,20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다음번에는 비중을 꼭 적어주셔야 정확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적어주시고요. 현재 마이너스 5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은 잘 오르는데 가지 못하네요. 언제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가가 3,84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이제 고려하신다는 걸 보면은 좀 가능한 비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우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선업황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실적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으면서 조선업종에 우리가 관심이 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선 선박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선박을 인양을 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전부터 수주를 계속 많이 받아냈고 지금 이제 목표 수주액을 뭐 돌파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빨리 나와도 연초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었던 상황들이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았던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이라든가 발전 설비, 뭐 조선 기자재 쪽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은 일치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은 조선업종이 먼저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줘야 관련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초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대응을 잡겠다. 물론 이제 과매도 구간이긴 하겠지만 지금 대응을 잡는다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로 확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지금 가지고 계신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지켜보시다가 실적 개선 확인해보시면서 대응을 추가적으로 잡아가시면 어떨까. 뭐 이거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이 수주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선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 잘 내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검색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때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또는 열정 문자 어떤 것든 좋으니까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두 달째 백수라서 매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마음 안정제 같은 프로 사랑합니다. 한탑 매수가가 2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요? 라는 또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탑은 사료주인데 일단 사료주들에 대한 이슈가 요즘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1855원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저희 방송도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또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가 사료 관련 종목으로 사료값이 상승을 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받을 것인가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부터도 사료 가격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곡물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환율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5월 달쯤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청약률이 26% 수준에 예상을 했던 자금 조달 자금에서 굉장히 좀 미달되는 미미한 그런 청약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유상증자를 좀 청약률이 좀 미달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기업의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라는 것들은 시장의 가격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 그 저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주식을 좀 배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청약률이 26%가량이 나왔다 보니까 유상증자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 기업의 전망과 좀 밀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유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슈팅 흐름들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유상증자 청약에 좀 미미한 청약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저항 구간을 잡아들인다고 해도 2,500원 수준 잘 나오면은 슈팅이 펌핑 중간중간에 슈팅이 탁탁탁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2,500원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5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차실현 매물들이 바로바로 나와줍니다.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높게 보시지 말고 딱 2,500원까지 보지 말고요. 우리 매수가 2,1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추가 매수라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올라오게 되면은 2,250원 수준 이 수준에서 전량 이제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같은 사료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료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50원까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영 엠텍 매수가 3,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오늘 4,2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주이고요. 일단 이제 수익 중이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관련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 게 뭐 이 기업은 플랜트 뭐 기자재라든가 뭐 구조물 철강 구조물 같은 걸 이제 납품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이라든가 원전 이런 쪽으로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500억 가량이 되면서 시총 하위 종목으로 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3,3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원 수준까지 이 상단 부분이 21평선 위주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4,500원 수준이 이전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응을 잡아가지고 4,500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보다 뭐 조선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 기업보다 다른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목들까지 그런 종목들로 자금을 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4,500원 수준에서 좀 미달이 되더라도 4,500원 터치를 못하더라도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4,5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 잘 매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BHI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BHI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사우디 뭐 기대감들,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아 게임 개최지로 좀 선정이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은 일단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뭐 일단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르면 10월 말쯤에 방한 일정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국내 주요 기업들과 네옴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배열 회수 보일러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한 만큼 이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것들은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그런 이제 배기가스, 배가스의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고온, 고압 증기로 만든 스팀 터빈을 돌리는 LNG 복합 화력 발전의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네옴시티에서도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뭐 의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원전 관련된 소식들도 뭐 사우디 원전 관련된 소식들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 정부가 원전 6기 건설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이 앞서서 이전에 10월 초에 계약자를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I가 원전 기자재 발주가 좀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매수가는 6,500원 수준에서 7,1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는 8,500원 수준, 2차는 9,000원 수준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2차는 9,000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수준으로 이탈을 하고 뭐 지지구간들 다 빠질 때 기대감들이 좀 빠진다는 얘기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가격은 한 6,000원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이제 원전이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BHI였습니다. 이제 매수가를 6,500원에서 7,700원 좀 넓게 잡아드렸으니까 여유 있게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8,500원과 9,000원 목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공략 종목은 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지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다음에 수익을 네. 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다시 제 공략을 안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항공기 개조 정비, 항공기 생산, 우주 항공 원소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우주 발사체라든가 드론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미국 보잉사의 로키드 마틴이고 스페이스 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항공 우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발언이 좀 있었는데 발표가 있었는데 우주항공청을 연내에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천시의 제1공장 제2공장을 항공우주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고 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특별법으로 좀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동사는 2019년부터 도심 항공교통사업을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왔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소형 항공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도심 항공교통시장에
상황에서 앞으로의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도심 항공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게 조금 발달이 되고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AS 시장, 우리 자동차 AS 시장 같이 드론 쪽에서도 AS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기자재 같은 것도 제품 같은 것도 다 이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우리 13,000원 부근 그리고 14,000원 조금 이것 이 종목도 살짝 넉넉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수준 그리고 17,000원 수준까지 전고점까지 2차 목표가 좀 높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12,500원, 12,500원을 이탈하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우주항공 관련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략주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재공략하자라는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마무리가 될 시간이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 공휴일로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푹 쉬시고 돌아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